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ITQ 한셀2010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한셀이란 무엇인지, 또 한셀의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의 진행은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셀이라는 것은 자, 한글과 컴퓨터에서 개발한 스프레드시트예요. 일명 여러분이 이제 MS사에서 나온 엑셀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라는 그 자체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 장의 종이를 펼쳐놓은 작업 공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시트 1, 2, 3, 4, 5 해가지고 네, 많은 화면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한셀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냐면 사람이 계산하기 힘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네, 정확하게 일단은 계산할 수가 있고요. 또 가정에서는 가계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리, 또 주소록 등을 효율적으로 자동화시킬 수가 있고요. 학교에서는 성적 관리, 학생 관리들을 한셀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 각종 계산서, 견적서, 보고서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ITQ 시험을 통한 한셀은요, 네, 실무 중심의 작업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능만 뽑아서 네, 추스려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필기 시험이 필요 없이 실기 작업만 해서 네,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Q 한셀 시험의 출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먼저 표 작성하고 값 계산하는 게 240점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주고요. 조건에 따른 서식을 변화시켜주고, 또 함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값을 주어진 조건으로 구하는 거죠. 그 외에도 도형, 그다음에 셀 색깔, 데이터 입력 서식 함수 이러한 기능들을 채점하는 게 제1작업에서 이루어진 240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2작업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필터라든지 서식 유형, 목표값 찾기 이러한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필터는 고급 필터, 자동 필터가 되고 있고요. 또, 표 서식을 이용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이 나오던지, 정렬과 부분합이 나오던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결과물을 통계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정렬과 부분합도 정렬이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름 순서, 점수 순서 이런 식으로 정렬시킬 수가 있고 각 그룹별로 어떤 통계치를 볼수 있는 게 바로 부분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제3작업으로서 80점이 배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트에서 100점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제1작업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종류, 차트 위치, 서식, 그리고 여러 가지 차트 속성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셀의 메뉴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이런 화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네. 자, 작업 중심으로 디자인되었고요. 자, 여기서 보면 탭이 보이죠? 탭이 보이고요. 옆에 또 목록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록 단추를 눌러주면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이 목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탭을 눌러주면은 하단에 그룹별로 명령어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탭, 그룹, 명령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런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보기 화면, 쪽 나누기 미리 보기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기본 보기 화면이죠. 근데 현재 작업 중인 문서를, 그 위쪽 여백이라든지 머리글 영역, 바닥글 영역,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한다. 그러면 이쪽 나누기 미리 보기 형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요. 확대, 축소 기능이고요.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가 퍼센트를 입력을 해서 화면을 확대, 축소시킬 수가 있고요. 또는 마우스에서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 가운데 휠로 써 위로 올리면 커지고 작아지고 내리면 작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숫자, 텍스트, 날짜, 시간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날짜 나오는 단축키는 뭐가 되나요? 컨트롤 세미콜론이 되죠.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있죠? 별 같은 하트 모양. 이런 전화기 모양, 이러한 것들을 입력을 할 때는 단축키 컨트롤 F10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학생은 컨트롤 F10에 익숙하죠. 거기에 있는 단축키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고요. 또는 입력의 문자표로서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편집하는 방법인데요.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 데이터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고, 또는 마우스 포인터를 B2에다 놔두고 F2키를 눌러주면 커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게 모양 복사 기능입니다. 편집에 보면 모양 복사가 있어요. 어떤 셀에 입력된 형식, 서식 그대로를 새로운 셀에다가 적용하고자 할 때, 모양 복사를 클릭을 해주면 여러분이 그 특정한 셀에 지정된 서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쓰면은 여러 군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셀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예요. 여러분이 이 단축키, 기본적인 이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사용하는데 많은 편리함을 줄 거예요. 먼저 컨트롤 홈키를 눌러주면 A1으로 이동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뭔가를 잘못 눌러서 셀이 이상한 곳으로 와버렸어요. 그럼 A1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디에서든지 컨트롤 홈키를 눌러주면 A1 셀로 이동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주면 모든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오른쪽은 연속된 하나의 행을 지정하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는 연속된 한 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는 하나의 열 전체를 지정하고요. 시프트 스페이스바는 하나의 행 전체를 지정해요. 다음에 어떤 데이터, 어떤 셀을 추가하고자 할때 컨트롤 시프트 콜론을 눌러주고요. 삭제할 때는 컨트롤 하이펀을 눌러주면 되고요. 자, Alt에는 새로운 문서 만드는 거고요. Ctrl O는 오픈, 불러오기. Ctrl S는 세이브, 저장하기. Alt V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컨트롤 Z는 여러분 많이 사용하죠? 되돌리기. 컨트롤 Shift Z는 다시 실행하기. Alt Shift F1은 시트지 삽입하기. F11키는 차트 삽입하는 거. 컨트롤 1은 셀 서식 나오는 단축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 물론 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컨트롤 홈키 있죠? 네. 그다음에 저 우리가 시험 볼때 많이 정말로 많이 쓰이는 것은 되돌리기 기능, 그죠? 그다음에 셀 서식하는 거. 이거 세 개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이게 시험지의 모양이에요. 시험지 유의사항이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자, 여러분이 저장은 반드시 수건번호 다시 성명으로 저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트지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저장하는 폴더는 내 문서에 ITQ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한세를 이용해서 표 서식 작성, 값 계산, 필터 서식, 목표값 찾기, 정렬 부분이나 피벗 테이블, 그래프 이러한 작성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모든 시트지의 A열의 너비를 1로 조절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대한 시험지 유형이 돼요. 이렇게요. 여러분이 전체적인 유형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1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표를 작성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함수 문제가 돼요. 이러한 함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여기 도형 그리는 거죠. 도형 그리는 거. 여기가 카메라 기능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 입력이 필요해요. 이 제1작업에서 작업한 것을 제2, 제3, 제4작업에서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제1작업에서 오타가 발생이 되면 다음에 시트지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의 입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역 이름 지정하는 거, 유효성 검사 설정하는 거, 셀 서식 지정하는 거 이런 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함수하고 조건부 서식 출제되고요. 저 위에 도형 입력하는 거, 결제란 만드는 거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작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제2작업에서는 필터, 고급 필터와 표서식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1작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다음에 고급 필터와 표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ND 조건과 OR 조건을 구분을 해야죠.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 AND일 때는 OR일 때는 조건을 입력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죠. 그러한 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되는 것은 고급 필터, 그다음에 표서식, 그다음에 목표값 찾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작업에서는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오거나 또는 피벗 테이블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합을 이용해서 특정한 필드에 대한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이러한 것들을 구하고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4작업에서는 이렇게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차트를 작성할 수 있는지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나오죠. 이 조건을 빠뜨리지 말고 하나씩 다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제일 먼저 자리에 앉으면 코아스 수험장유용이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본인이 수강 번호를 입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응시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맞으면 예를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면이 하얗게 되고요. 지정된 시간이 시험 시작이 되면은 바로 이제 컴퓨터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셀2010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주면 되죠. 실행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바로 저장하기를 눌러주고 어디다가 저장해 줘야 되죠? 내 문서에 ITQ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줘야 돼요. 저장하는 파일 이름은 뭘로 저장해 줘야 되죠? 수강번호 다시 이름으로 저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저장이 잘 됐으면 바로 이 부분에 저장한 파일 이름이 보여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보면 코아스 수험자용이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해서 답안 전송을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대화 상자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눌러주면 되고요. 파일 보내기 대화 상자의 내용을 확인하고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주고, 자, 확인 눌러주고요. 성공으로 나오는지 여러분이 꼭본 다음에 닫기를 눌러준 다음에 자, 답안 전송이 성공이 되면은요, 감독관 PC 빔으로 보여주겠죠? 거기서 최종 답안 전송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다시 계속해서 한컴 오피스 한셀 2010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작업 표시줄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활성화시켜서 계속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반드시 한 다음에 이러한 답안 전송은 10분 간격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TQ 한셀 2010을 꼭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절차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단원에서는 이렇게 시험이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았고, 2단원에서는 이제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한셀을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셀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고요. 3단원에서는 이제 셀서식에 관련된 겁니다. 표시 형식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글꼴, 맞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4단원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입력을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제1작업의 위쪽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셀서식,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형, 카메라 기능, 그런 것들을 모두 학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고요. 자, 6단원에서는 이제 조건부 서식입니다.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특정한 셀 영역에 뭐 글자색을 바꾼다든지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이죠. 여기서는 여러분이 주의할 거에 사칙연산 사용하는 것과 또 절대참조, 상대참조를 구분을 해줘야 되겠고요. 또 문제가 함수죠. 함수가 엑셀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기초적인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조금 더 어려운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작업의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여기 있는 연습 문제에서는 조건부 서식과 수식 계산, 네, 함수 문제가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11단원에서는 자동 필터와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12단원에서는 고급 필터와 표서식에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동 필터고 여기는 고급 필터죠. 네, 자동 필터,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한다 그거죠. 자동 필터는 현재 그 자리에 보여지는 거고요. 고급 필터는 이제 조건까지 직접 입력을 해서 좀더 다양한 필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정렬과 부분합의 기능입니다. 정렬이죠. 이름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자 한다. 그럴 때 쓰는 거고요. 부분합이라는 것은 각 그룹별로 뭔가 통계적인 작업이 필요할 때 쓰는 거고요. 우리가 정교성의 데이터가 있는데, 네, 반별로 평균을 내고자 한다. 또는 회사에서 각 부서별로 급여의 평균을 내고자 한다. 또는 영업직에서 각 이름별로 자동차 판매 대수를 알고자 한다. 그럼 그룹별로 뭔가 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게 바로 부분합이 됩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인데요. 피벗 테이블은 이제 행과 열을 포함시켜서 네, 통계적인 작업을 좀더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2작업과 제3작업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동 필터,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표서식. 여기가 2작업이고요. 정렬 부분합, 피벗 테이블. 여기가 3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관련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 하나와 모의고사 두 번째를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2단원에서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